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안 그래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또 10%가 넘게 급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 테슬라로 진짜 돈을 번 게 언제였나라는 기억을 하실 분들도 많은 상황이고 네. 테슬라의 주가가 요즘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 우리 시장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세 가지 기사를 선택하는데 상당히 저도 지금 어려움을 많이 네. 겪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내용이라도 있으면은 제가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뭐 2차전지, 반도체, 배당주 지금 모두 다 이제 뭐 거의 네. 대부분 종목들이 마이너스 5% 떨어지는. 네, 삼성전자도 안 좋고 그다음에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배당주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네. 뭐 이런 이유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예.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시장은 지금 좀 많이 빠지긴 사실이지만 시장이 빠졌다가 더 빠졌다가 갈지 아니면은 뭐 잠깐 빠졌다가 갈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반등을 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환율입니다. 네. 환율이 만약에 오르고 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면은 그러면 저희가 이런 말을 안 하겠지만 환율에 대한 부분이 오늘도 꺾이고 외국인들은 이 환율에 대해서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쵸.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도 결국에는 불과 일주일 전에도 매도를 하고 그다음부터 왕창 샀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판도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무슨 논리로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체크를 좀 하시면 좋고 2주 전에 제가 엔터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때 하이브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 지난주에 좀 강세였죠.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대에는 식품 쪽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중에 CJ가 또 그 이후로 주가가 괜찮았어요. 네, 오늘도 그만큼 네, 제가 좀 자신이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좀 잘 들으시면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엔터 미디어, 그다음에 항공, 식품, 카지노, 그다음에 호텔, 여행, 숙박 약간 이런 소비 관련된 것들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국 쪽을 체크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출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이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GDP에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약간 구조가 산업 구조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수출이 안 되겠죠. 네. 네, 그럴 때 펼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도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소비주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지금 2차전지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반대로 2차전지는 왜 안 올라가느냐 전기차가 소비가 잘 되면은 잘 팔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크지 않습니까? 네, 큰 가격대가 있는 것도 항상 이 금융권에 끼기에 마련입니다. 뭐 캐피탈이라든지 리스를 받는다든지 신차를 살 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현찰 100%로 이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큰 금액을 봤을 때는 높은 이자 이런 것까지 부담을 하면서 차값을 지불할 의향이 있겠다 없겠다 봤을 때는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 네. 경기 침체에는 분명히 있었고 이런 부분들 테슬라가 이제 불과 11월 달에도 테슬라 가격을 중국에서 좀 낮추겠다. 이 네.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부터 좀 파악을 했습니다. 아, 이제 테슬라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가격을 떨어뜨린 적이 잘 없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제가 여기 시간에서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차량의 판매는 아무래도 둔화될 것이고 전기차에 대한 기대되는 미래 산업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틀림없이 나중에는 괜찮아지는 날은 분명히 오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2차 전지는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겠다. 네, 테슬라 경우에도 머스크가 뭐 지분을 매도한다. 오너 리스크가 있죠. 그다음에 뭐 공매도 이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사의 내용 보면 상하이 공장에 대한 생산 중단에 대해서 차질이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투자 심리 악화되는 요인이지만 이 내용들로 주가가 빠진다. 뭐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빠진 게 아니라 테슬라가 지금 한 달, 두 달 가까이 지금 계속 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내려가죠. 네, 그 내용은 단순히 이제 대주주에 대한 부분이나 지분 매도라든지 뭐 공매도가 아니라
그냥 근본적인 거는 아 배터리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상승하는데 판매는 어렵게 되고 고금리는 지속된다. 그럼 당연히 어려운데 또 국제적인 환경상으로 지금 미국에 대해서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뭔가 묶여 있습니다. 네. 각자 따로 노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 지금 고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두 달 전에는 제가 2차 전지 괜찮다고 했어요. 그때는 네. 그때고 지금은 좀 다르다.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뭐 미국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마켓워치 저도 기사를 봤더니 마켓워치가 내년에 사지 말아야 할 5가지 자산을 뽑아봤는데 그중에 가상화폐 이런 것도 있지만 테슬라 자동차를 사면 안 된다라는 것도 하나 아, 예,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네. 2차 전지가 좀 고전하고 이 테슬라가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 저희는 어느 쪽에 테마나 업종을 좀 바라봐야 될까요? 자, 일단 제가 가지고 온 건 ESS, 에너지 네네. 저장 장치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2차 전지 얘기하는데 왜 이쪽으로 넘어가느냐 의아해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을 잘 보시면 이것도 지금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은 좀 접하셨을 건데 유럽에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좀 아니다. 인식에 대한 부분을 좀 회의적으로 좀 바라보는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우선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끌어오는 방식이 이제 복합 화력 방식, 복합 화력 발전을 통해서 끌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무래도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랑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친환경이란 인식이 이제 우리 대부분은 인식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 전기차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틀림없이 나오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아 내연기관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이지만 아 이게 분명히 무조건 친환경이다. 그 지금 유럽이 느끼고 있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지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지금 전기차를 해야 돼라는 회의론들이 좀 대두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입장에서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좀 민감하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민감한데 최근에 또 주가들 잘 보시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원자력들이 생각보다 안 치고 가고 네. 많이 좀 꺾이고 있어요. 네, 못 갑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신재생에너지 말로는 한다고 하지만 당장에 지금 유럽에서는 재정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고 소비도 안 되고 재정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 뭐 풍력을 만약에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풍력 발전소를 설치를 하는 거는 하겠다 이거야. 예산을 잡아서 하겠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너무 많이 확대를 한다. 계속해서 발주를 넣는다. 이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을 확대하는 정책보다는 아 정책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누수되는 것을 좀 약간 막으면서 좀 효율적으로 쓰는 효율화시키는. 네, 뭐 짜내는 막 우리 예전에 혹시 아나바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쵸. 네, 엄청 옛날 얘기인데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아 뭔가 자꾸 뭔가 생산을 하는데 돈을 쓴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껴 쓴다거나 네, 뭔가 지금 짜낸다는 느낌으로 봤을 때 ESS 에너지들이 조금 괜찮을 수 있다. 어찌 보면 역발상 2차 전지에 그러게요.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런 에너지들. 그리고 주가를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 바로 볼까요? 그러면? 네, 바로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현대 일렉트릭 주가를 자세히 보시면은 주가가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그러게요. 올라가고 있지만 4일째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최고점에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안 빠지는, 왜 풍력도 빠지고 다 빠지는데 왜 얘네들은 안 빠지냐? 그러게요.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이유가 있고 지금 주가가 되게 부담스럽다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월봉을 봤을 때는 7만 원에서 뭐 8만 원까지도 갔던 종목인데 지금 거의 4만 원 이제 반 정도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발상을 다시 한다면은 네, 그런 부분에서 현대 일렉트릭도 괜찮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최근에 주가가 생각보다 안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해만 넣고 봤을 때는
네, 적점 대비했을 때는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주가 추세가 지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12월 달에는 주춤하지만 네네. 그래도 여기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크게 밀리진 않고 있다. 그렇네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세 가지 종목, 그러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 분명히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안 밀리고 오히려 상승하는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 섹터들을 좀 보시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2차전지보다는 지금 당장은 이쪽을 좀 보셨다가 2차전지 나중에 또 반등하는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그렇겠죠. 투자 관점에서는 괜찮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때는 추가 매수를 계속하면 이제 계속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좀 안정적 빠지더라도 어찌 보면 확률 높은 베팅을 한다면 이쪽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관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렇죠. 지금 각국 정부나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쪽에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인가? 오히려 에너지를 아껴 쓰고 잘 효율화시키는데 네. 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들을 보자라는 네. 취지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이 종목들 중에 네. 최선호주 저희가 탑픽을 꼽는다면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일단 현대 일렉트릭도 괜찮지만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CJ 같은 경우에 부담스럽지 않고 뭐 다른 것들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CJ가 덜 올랐으니까 여러분들 좀 괜찮게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7% 8%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을 이번에는 좀 최선호로 꼽는데 요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산업 위주로 미국의 전력 인프라 설비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하고도 좀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이런 이제 배선이라든지 송전이라든지 이런 전력에 대한 부분을 구성하는 입장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4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괜찮아요. 시장 컨센이 557억 정도 되는데 충분히 충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중국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약간 영업에 대한 성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해서 이 ESS에 대해서 수주 경험도 있고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시회 같은 경우에나 박람회 같은 경우에 네. 많이 이제 방문하면서 이런 그 고객사 리스트도 충분히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에 대해서 에너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사람들이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좀 위기 의식이 있는 것 같으면은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그런 회사를 찾는다면 LS 일렉트릭 분명히 이제 좀 찾을 수도 있지 않고 수주에 대한 부분 지금 실적도 연계되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좋습니다. 지금 58,400원인데 58,700원 정도 아래에는 충분히 좀 매수 접근이 가능할 거로 보이고 목표는 일단 65,000원, 손절가는 5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뭐 새로운 역발상으로 좀 투자의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2차 전지 우리가 계속 갈 거다라고 막연하게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것보다 우리가 내년 초에 어쨌든 에너지를 효율화시키고 아껴야 되는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패러다임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관련해서 LS 일렉트릭, 에너지 저장장치 섹터도 함께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자, 저희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머슨 일이고 오늘 강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뵙겠네요. 그렇죠, 네, 전문가님.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새해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